그래서 좀 다소 오래된 기타나 좀 저가형 기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실 때, 혹은 이제 기타를 좀 입문하려고 하는데 괜찮게 좀 구매를 해가지고 좀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스 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늘은 기타 강좌 영상이 아니고요, 기타를 사기 위해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박길입니다. 저의 강좌 영상을 사랑해주신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오래 보고 싶잖아, 장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너네가 댓글도 달아주고 반응도 좋아야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잘 부탁한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리뷰를 하면서 비교를 같이 해보는 영상입니다. 근데 키워드는 요거예요. 바로 30만원대 탑솔리드 기타 비교입니다. 이 탑솔리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탑솔리드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사운드의 등급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목재와 관련된 건데요, 탑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잡고 있을 때 제일 앞에 보이는 요 앞면, 나무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나무 그 자체로 꽉 차게 제작을 해놓은 기타입니다. 이게 정말 사운드에 큰 영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이 두 기타의 사운드 퀄리티는요, 10만원대, 20만원대의 탑솔리드 기타가 아닌 악기와는 정말 사운드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먼저 이 두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봐야겠죠. 먼저 기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기타입니다. 먼저 제 기준 왼쪽, 여러분한테 오른쪽에 있는 이 기타는요, 고퍼워드사의 G330C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 오른쪽, 여러분한테 왼쪽에 있는 이 기타는요, 헥스 F35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악기가요, 현재 뮤지션마켓 사이트에서 고퍼워드 G330C는 37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 헥스 F350 모델은 31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 악기를 받았을 때 느낌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게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친구는 이게 컷 어웨이라 그러죠. 하이프렛 연주할 때 편하시라고 만들어진 모양인데, 솔직히 여기 하이프렛을 연주하실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고퍼워드사 하면 요 헤드 퀄리티,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이따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헥스는 진짜 그냥 악기 자체가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인레이까지 여기 넥 쪽에 문양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악기 먼저 스펙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고 사운드도 들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여기 이벤트 먼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 마켓에서 악기 구매하실 때 2%를 마일리지로 지급받는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드리는 링크에서 구매하시면요, 5%에서 10% 악기가 두 악기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혹은 12% 정도 할인받아 구매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퍼워드 G330C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품가로 37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특징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솔리드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요 사운드 필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주요 특징 이렇게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목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라는 거, 탑솔리드라고 한 거 이렇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 탑은 스프루스가 사용됐다면 축구판이죠. 뒷면이랑 옆면은요, 인디안 로즈우드 목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헤드가 진짜 고퍼워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입체 디자인 진짜 야무지고요, 뒷면에 저 배지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 진짜 고퍼워드사의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 생각이지만 헤드 때문에 고퍼워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고퍼워드사의 또 이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사운드 필러라고 하는데요, 바디에 보시면 안에 저런 볼펜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띡 서 있습니다. 그 딱밤 한번 때려보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순 없고요, 이게 정말 사운드의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고퍼워드사의 특허인 이 사운드 필러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쯤에도 보여드릴 거지만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깃배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지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솔리드, 그냥 탑 솔리드다. 그리고 사운드 필러가 있다. 그리고 헤드가 야무지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사운드 들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헥스 F350 모델입니다. 뮤션마켓에서 31만원에 신품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악기 특징 보여드리고요. 제가 헥스 기타는 정말 많이 리뷰했는데요. 리뷰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헥스 기타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 깔끔하고 소리도 되게 준수하거든요. 이따 소리 들어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우리 고파워드 기타는요, 그랜티 오리토리움 바디였는데 요 조금 더 한 단계 작은 OM 바디입니다.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수치상으로는 작다. 이 악기 또한 상판에는 솔리드 시트카스 브루스, 아 고퍼드랑 똑같죠? 축구판도 인디안 로즈우드, 둘이 목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비교할 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헤드 디자인 나와 있는데요, 고퍼우드사는 조금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는 그냥 진짜 그냥 깔끔합니다. 베벨컷 디자이너 나와있고요. 뭐 18대1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라고 하는데 뭐 정교한 튜닝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넥 목재도 나와있어요. 넥은 인도네시아 마호가니, 핑거보드는 로즈우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넥에 보이는 인레이라고 그러죠. 여기 자개, 요 문양이 있는데요. 자, 원래는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기타는 왼쪽에 있는 제품인데요, 순차적으로 이제 오른쪽 모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 저는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이전 게 좀 더 이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바뀐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마지막쯤에 보여드릴 이렇게 깃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펙지까지 보여드리니까요, 아까 고퍼워드 G330C 소개드릴 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스펙지랑 지금 요 스펙지랑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악기 모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뮤지션 마켓 혜택 총 15가지의 사은품 패키지를 증정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이 두 악기의 스펙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악기 한 대씩 한번 간단하게 외부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고퍼우드 G330C 모델입니다. 역시나 요 헤드, 그쵸? 그리고 뒤에 요 배지라고 말씀드렸던 플레이트까지, 그쵸? 그래서 바디 앞에 요 여기서 보이시는 요 면이 시트카 스프루스 탑 솔리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볼펜,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 필러가 서있어요. 근데 딱 보면 톡 때려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카메라 수음이지만 간단히 여러분들 앞에서 약간 연주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트로크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한 핑거링 연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지금 이 사운드는 카메라 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0% 전달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빠르게 바로 헥스 제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F350 모델입니다. 여기 제가 헤드가 깔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베벨컷 디자인, 그쵸? 그리고 고퍼우드랑 달리 그냥 진짜 그냥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레이라고 말씀드렸던 여기 지판에 이런 자개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뀌기 전 거 같아요. 화살표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변경되는 것보다 여기 또 이쁘긴 한데 뭐 여러분들 취향이 다르니까요. 아까 고퍼우드 기타도 그랬지만 요 악기도 똑같은 유광 제품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쳐요, 그쵸? 바로 사운드 똑같은 연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트로크부터 할게요. 셋, 넷. 역시나 똑같은 핑거링 연주도 들려드릴게요. 셋, 넷. 네, 요렇게 카메라 수음으로나마 간단하게 사운드 들려드렸습니다. 이 두 악기를 한번 마이크로 녹음해서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사운드 샘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타가 본인 취향에 더 맞으셨습니까? 요 고포드 G330C 모델이 헥스 F350 모델에 비해 조금 더 묵직한 사운드를 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F350 모델, 이 헥스 모델을 보면 얘가 또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기타의 신품가 차이는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포드 G330C 모델이 6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기타의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면서 요 두 악기의 디자인까지 비교해 가보시면서 스펙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면 이 악기마다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상한 사이트 아니고요. 링크에 들어가서 가격 보시면은요 조금 할인된 가격 되신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50% 세 요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어마어마한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무조건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악기를 데리고 있는 깃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렇게 깃백 있습니다. 요렇게 제 기준 왼쪽,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이지만 요 갈색, 요게 우리 고포우드 G330C 모델을 담고 있는 깃백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있는 요 검은색은 헥스 F350 모델을 데리고 있는 깃백입니다. 조금 멀리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우리 헥스는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포인트 해줬고요. 여기 고포우드는 비교적 흔한 검은색보다는 갈색으로 승부 본 고포우드사의 깃백입니다. 두 깃백 모두 뒤로 맬 수 있는 가방끈과 옆으로 잡을 수 있는 끈이 이렇게 있는데요.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고포우드 깃백은요, 요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가죽 느낌으로 요렇게 깃백을 요렇게 잡으실 수 있게, 아니면은 뭐 두 개 이렇게 맞들어 드실 수 있게 손잡이 끈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헥스 모델은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 푹신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립감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납 공간과 내구성입니다. 먼저 이 헥스 깃백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쿠션으로 악기를 상당히 보호해주고 있고요. 안에 이렇게 넥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찍찍이까지 존재합니다. 이제 아래판 보시면은 충격방지용 이런 패드가 또 깔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타를 이렇게 바닥으로 던지실 일은 없겠지만 가끔 살짝 풍 떨어뜨리실 때 조금이나마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패드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앞쪽에, 이쪽에 뭐 노트나 뭐 지갑 뭐 이런 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헥스 깃백 이고요. 고포우드 깃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약간 갈색 화려하네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찍찍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넥 잡아줄 수 있는, 기타가 안에서 이렇게 헛돌지 말라고, 그쵸? 그리고 이 악기는 여기 아래 보시면 패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안쪽에 보시면은요,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이 친구 보이세요? 이 친구,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우리 이제 악기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방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동일하게 여기 앞쪽에 있는데 비교적 높이보다는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헥스 깃백은 좀 노트를 세로로 넣으셨다면 얘는 약간 가로로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은 둘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깃백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깃백까지 전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오래된 기타나 좀 저가형 기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실 때, 혹은 이제 기타를 좀 입문하려고 하는데 괜찮게 좀 구매를 해가지고 좀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뮤지션 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우리 고객들의 니즈를 잘 알고 있는 사이트니까요. 꼭 이 두 악기가 아니시더라도 뭐 일렉 기타, 뭐 칼림바, 우쿨렐레, 아니면 뭐 앰프 등등 여러 제품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전체 링크도 드렸는데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 할인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악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악기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 제게 DM이나 이메일 주셔도 제가 링크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대 삽솔리드 키워드로 두 기타를 비교해보는 박끼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로스.